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 전복 음모 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하였으며 흉악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죄 규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북과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 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과남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북과남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남미 3자 또는 북남중미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남 순회들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북남관계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연하여 국민 대통령은 올해의 가을 평양을 모아